제가 진짜 집을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네. 처음으로, 와우. 어쩌면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와우. 어쩌면 마지막으로. 네. 아, 그러면은 같이 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어떤 살고 계시는 주인공이 함께 하시는 집으로 저기 갈 수 있는 건가요? 와, 와, 여기를 이렇게, 야, 애기들. 유명하신 분들 오실 줄이야. 와, 애기들. 어, 안녕! 와, 안녕! 안녕!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영 삼촌이야, 세영 삼촌. 삼촌이 알지? 아니, 집 공개가 처음이시라고 해서 신경 너무 많이 쓰이셨겠어요. 아니요. 안 했어. 괜찮아. 안녕하세요.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지? 네. 와. 도우미를 또 그려놨어. 복들어오게. 와, 진짜 깨끗하다, 집. 청소. 아까 와. 나도 좀 하고 나갔어, 아침에. 여기로 삼촌. 누가 세인이야? 저요. 안녕, 세인아. 인사하세요. 네. 아,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인이 태아한테 많이 봤지, 삼촌. 삼촌 많이 그 아빠랑 선다방 한 거 봤지? 네. 아. 야, 여러분. 이 뷰 한번 봐주세요. 야, 아, 정말. 아니, 형. 형, 집 매물 보러 오지 말고. 아, 저 부동산에서 오신 것 같아요. 너무 황홀하네요. 부동산에서. 기운이, 양의 기운이. 우와, 야, 여기. 아, 우리도 흐리네. 개인 정원 같아요, 개인 정원. 오, 개인 정원 같아. 와, 근데 뷰가 진짜 좋구나. 개인적인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세봐봐, 세봐봐. 저봐, 세세. 우와! 그냥 세봐봐, 세봐봐. 저봐, 세세. 우와! 저것만, 저것만. 와, 세날라고. 세날라고. 세는 우리랑 센 거. 우리가 중사불체의 스케일이 이렇게 커요. 저희가 뿌린 거예요, 지금. 뭘 뿌려, 뭘 뿌려. 지금 우리 딱 창밖에 간다니까 이제. 저 세들 날리세요. 이렇게 뿌린 거예요. 드론이야? 멋있습니다, 정말. 와. 나 내가 지금 가본 리뷰 중에서 최고다, 지금. 그냥 아예 그냥 일직선이 이렇게 있네. 근데 우리 좀 투어를 해야 되잖아요. 아, 집 예. 투어? 예. 진짜? 오, 여기 서재? 오, 야, 저기 있는 거 책, 오, 책, 야. 야, 여기가. 책 둘 데 없으니까 이 두 겹으로 쌌다. 응, 서재 이제 와이프랑 같이 쓰는. 아. 여기는 와이프가 주로 쓰는. 자, 이제 진짜 많이 보시는구나. 작업실인데 이제. 작업실인데 이제 여기 이쪽 반은 와이프, 이쪽 반은 저, 그러면 저기는 주로 제 책. 혹시 여기 맞죠? 사진이. 아, 맞아, 맞아, 맞아. 저희 엄마예요. 몇 살 때지, 저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아. 저희 엄마. 우와. 사부님, 형수님 사진. 우와, 멋있다. 발레 전공이신 거죠, 발레. 네. 네. 아, 무용하셨구나. 무용했을 때 받은 상들하고. 아, 무용 발레 하셨구나. 아니, 뭐 강의까지 나가실 정도면 뭐. 형수 그거 아셨어요? 혹시 그 곡만큼은 다른 가수들이 음원 리메이크한다고 해서 절대 그거는 허락 안 낸다고 안 하시고. 그거는 형수님한테만 드린 곡이다. 그거 아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곡으로만 선물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앞으로 누가 한다 그러면은 좀 그것까지 허락해서 그 음원료를 선물로 드리는 게 나을까요?